체육과 크로스핏 채널 브로원입니다. 오늘은 이제 오픈을 앞두고 높은 강도로는 마지막 운동을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화요일인데요. 내일은 조금 가벼운 강도로 동작 연습을 하고 그리고 목요일은 아주 가볍게 유산소 운동으로 몸을 풀어주고 금요일날 대망의 오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운동은 데드리프트, 토스트바, 로잉, 줄넘기 이렇게 오늘 아는 동생이랑 같이 운동하기로 해서 한번 재밌게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출발해볼게요. 출발! 18 solo I still remember long ago when I saw you so cold I gave my jacket blue and gold then you said I'm not Stop thinking about it, no아 힘들어. 아, 어 나 어땠는데? 어 뭐가 힘들었어? 오늘 토트바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 아 나도 토트바가 진짜 힘들었어. 일단 데드리프트가 가장 쉬웠던 것 같고, 그다음에 더블언더. 더블언더 쉬웠고. 로잉도 그냥 무난하게 누구나 탈 수 있는 수준이었던 것 같은데, 토트바는 아무래도 좀 숙련이 좀 필요한 것 같아. 그리고 왜 이게 또 힘드냐면 데드리프트 할 때 하체 뒤쪽을 쓰고 그리고 코어를 쓰잖아.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토스트바를 하면 토스트바가 잘 안 돼. 코어를 다시 써야 되니까. 그리고 하체도 끌어올려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로잉을 타잖아. 그러면 데드리프트에 하체 쓴 거, 그 다음 토스트바에도 이거 하체를 쓴단 말이야. 그 다음에 로잉을 하니까 로잉도 힘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다 연결되는 거야. 근데 이게 오픈에서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와. 어 정말요? 어. 그러니까 오픈에서 막 다이앤 같은 거 데드리프트 하고 핸드스탠드 푸시업 하고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데 연관성이 있어. 우리가 크로스핏이 보면
전체적으로 몸을 쓰는 게 많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운동이 연결되면서 계속 힘든 거야 그냥. 크로스핏 너무 힘든 거 같아요. 힘들고 근데 딱 끝내면 좋다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개운하고 좋아요. 네, 처음 할 때 기억나나? 이게 처음 할 때 진짜 힘든데 나중에 계속 힘든다고. 똑같이 힘든 거 아니야? 계속 힘들어. 근데 이제 본인 체력은 이제 계속 올라가지. 그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1년 꾸준히 해봤는데 확실히 좀 많이 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내가 봐도 진짜 많이 늘어가지고. 진짜. 몸도 좋아지고. 아닙니다. 키만큼은. 수고했어.